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한 2019 대국민 연구 성과 보고회가 지난 5월 8일 개최됐습니다.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세기를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그간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기획되었는데요. 보고회는 성경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고용, 혁신, 평화가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는 인식하에 개회사에서 성경융 이사장은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종합국민요구조사를 해 이를 내년도 연구과제 선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영우 국무조정실 실장의 환영사와 정계와 연구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개회식에서는 오재학 연구수월성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 국가정책연구실장 및 성과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어진 우수연구기관 시상에서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날 보고회는 기조 세션과 8개 주제별 세션을 통해 포용, 혁신, 평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혁신 성장과 포용 국가로의 비전, 한반도의 평화 번영 전략 등 주요 국가 비전 관련 정책 연구 성과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혁신 성장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서중혜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개방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서 노동 역량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제고하는 인재 혁신이 요구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포용성장의 비전에 대한 제언도 있었습니다. 포용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태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계층, 세대, 지역, 젠더, 소득 등과 관련한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과 기회균등 등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는데요. 신종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평화, 번영, 포용의 한반도 공동체를 위한 3대 목표와 6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세션 토론에서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열띤 정책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보고에서는 국내외 상황, 사회 전반에 걸쳐 주제별로 다양한 연구 성과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국책 연구, 국민에게 묻고 세기를 찾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2019 대국민 연구 성과 보고회는 1959년 연구의 체제가 출범한 이래 처음 가진 자리로 26개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 공유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앞으로도 국책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이러한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